여러분, 이게 하기 전이고, 아니,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전세개다 너무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스타일의 빛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포토샵에 엄청난 신기술이 등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너레이티브 필이라는 기능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기능인데요. 혹시 아직 안 써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설치부터 사용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기능은 앱을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베타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포토샵 베타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포토샵을 일주일 동안 미리 체험해보고 구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설치가 되기를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된 베타 앱에 이제 포토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포토샵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몇개 가져와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사람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 아래쪽에 이렇게 바가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로 가서 여기에서 바를 없애주셔도 돼요. 저는 이 사람의 인물의 머리 위쪽을 좀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일단 크롭 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를 영역을 더 넓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쪽 윗부분을 선택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사람 위쪽을 조금 더해서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바로 Generative Fill이 생겼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 줄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니 이게 지금 머리가, 잔머리가 이제 너무 대박인데요? 아니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전세개다 너무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게 하기 전이고 지금 이게 만들어진 위쪽 영역, 위쪽 이미지예요. 여기 세 개의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하신 후에는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은 이미지로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포트 간 다음에 Save for We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ave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요? 원래 이런 이미지였던 것처럼 지금 보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네, 너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닫고 다음 이미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바닷속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배경을 좀더 늘려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또 다시 크롭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쪽 오른쪽 왼쪽을 Alt를 누르면서 살짝 늘려주시고 엔터. 그다음에 전체 선택 Ctrl A 하시고요. 또 마키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Alt 드래그 해가지고 가운데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우리 또 Generative Fill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명령어는 그냥 입력하지 않도록 할게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 여기 살짝 이렇게 라인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네, 아주 살짝 라인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도 있기는 하네요. 근데 그거는 다시 처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다.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지금 하기 전, 그 다음에 한 후에요. 하기 전, 한 후.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신기하고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이게 아직 베타라고 하니까 이게 정식으로 탑재되면은 진짜 과연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이 될지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빠르게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서요. 좀 사람을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Select Subjec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람이 잡혔죠? 근데 저는 여기 왼쪽에 그림자도 같이 선택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에 Object Selection Tool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Shift 하면 추가죠. Shift 드래그해서 네, 그림자 부분을 좀더 추가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 아래쪽도 Shift 드래그해서 잡아줄게요. 그러면 선택이 잘 됐고요. 여기 이 영역을 조금만 더
좀 확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고 익스팬드 하면은 이게 영역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50 정도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숫자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큰 거라서 숫자를 크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Generative Fill 눌러주시고요. 입력은 하지 않고 버튼을 바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보이세요? 아, 진짜 감쪽 같지 않아요? 아니, 이거 보도블럭 뭐야? 보도블럭이 아, 진짜 너무 깨끗한데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아,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다음 거. 다음 것도 다 대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아주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다음 사진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키툴을 이용해서 이 정도 네, 그냥 편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 Generative Fill 눌러주시고 달리는 말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버튼 눌러볼게요. 와, 진짜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넘겨보면 네, 저는 이 3번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좋아요 표시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더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닐까 싶으네요.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세 장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모습, 방향이 다른 것도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의 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얀 말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떨지. 이거 괜찮은데요? 그림자도 자연스럽고 저는 이걸로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사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쪽에다가 고양이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편하게 마키툴을 이용해서 이 앞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고양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영어로. 그 다음에 버튼 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자연스럽네. 다음 거. 전 이거 좋은데요? 원래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자고 있는 고양이를 한번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네요. 이거는 무슨 원래 이런 사진 같은데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기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정말 너무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합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림자까지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들도 이거 베타 버전 설치하셔가지고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놀라운 포토샵의 신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